엠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미션 활동 잘하고 있죠?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건데 다 만들어 봤어요? 그거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놔둬놓고 사진 찍어서 올려놓는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토요일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도 만들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아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번 주에 우리 주셨던 말씀, 매일 또 보는 말씀 우리 기억나죠?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바로 여러분이 이 땅 살릴 하나님의 남은 자 그루터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 온맘 다해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전 세계에 흑암과 재앙이 가득한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그루터기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셨으니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렘넌트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것은 나는 이 시대 살릴 주인공이다. 나는 주인공 찬양하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자리에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우리 저렇게 예쁘게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나와 함께
자, 렘넌트 여러분,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저렇게 예쁘게 율동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땅 살릴 하나님의 남은 자 주인공입니다. 나는 랄랄라 이 시대에 랄랄라 주인공 복음으로 랄랄라 세상 살릴 랄랄라 멋진 주인공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 두려울 것 전혀 없네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암송하고 매일같이 기도수첩을 통해서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버렸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하나님은 내가 저들에게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실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했어요. 이사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전부 망할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그루터기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언약의 주인공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치브 렘넌트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도 말씀을 꼭꼭 기억하는 재미있는 미션 활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 활동을 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빠,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아요.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는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그런데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그리지 말고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도하는지 기도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그리고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지금부터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좋아요. 그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선생님은 짠! 색연필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여기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한번 그려봅시다. 선생님은 기도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한번 그려봅시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풍선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크게 그려볼까요?
이제 선생님은 색칠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뭘 그렸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은 뭘 그렸을까요? 선생님은 모두 완성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완성한 작품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 기도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선생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237 성전 237 나라에 많은 사람들과 렘넌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치유받고 서밋이 될 수 있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기도할 때 누가 생각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짜잔! 우리 237 살릴 유치부! 여기 보니까 우리 귀염둥이 유치부 랩런트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유치부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 우리에게 항상 오직 복음만 말해주시는 목사님, 이렇게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건 선생님의 기도 내용, 기도 작품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그렸나요? 우리 친구들이 그린 기도의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 되세요. 오늘의 미션 활동 끝!